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8년 1월 1일 10시 50분입니다. 아, 전면에 보이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오늘 송탄에 있는 양대산맥인 최내집과 김내집이 있는데 오늘 이제 김내집 문 닫아 최내집 본점에 예, 들어와 있습니다. 아, 오늘 지금 이제 이미 식사를 시켰기 때문에 예, 자세한 부분은 뭐 들어가서 소개시켜드리고 안쪽으로 와서 돼 있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오셨던 저희 뭐 김한선 씨라든가 촬영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쭉 사진으로 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이런 그 사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허재 감독도 많이 왔었던 곳이고 연예 감독 뭐 소위 뭐 저 김내집에 비해서 동일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가 더 잘 된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안 그래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있습니다. 역시 이제 홀의 규모는 약 한 1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. 자, 똑같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그 이거 차림표에서는 터본 스테이크 똑같고 저희는 부대찌개하고 맥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에 이용대 씨가 추천하는 밥도 부대찌개 해서 근데 저희도 이제 먹어봤습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자, 이곳은 이제 마찬가지로 김치는 김내집과 더불어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.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. 불을 줄여야지. 김치가 조금 매콤합니다. 근데 맛은 아주 잘 담궜습니다. 솔직히. 뭐 밥은 그쪽에 이제 그릇이 조금 큰데 노릇하고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오늘 똑같이 이곳에서 이제 화면이 잘 나오지 신라면을 시켰습니다. 신라면을 시켰고요. 똑같이 9,000원씩 해서 저기 방식은 똑같고요. 이쪽에 이제 냄비를 하는 방식은 김내집하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최내집하고. 그런데 이제 햄 자체가 역시 이제 김내집은 좀 매콤하면서 좀 얼큰한 맛이 있는 반면 최내집은 약간 이제 부드러운 방식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햄은 보통 이제 이런 그 프랑크햄하고 고기 돈찌 그 다음에 파가 김내집보다는 역시 조금 더 들어가고 여기는 마늘을 다 끓은 다음에 김내집은 넣는데 최내집은 이제 먼저 넣는 그런 차이가 있고 맛은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덜 매운 건 역시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먹어봤을 때도 프랑크는 갤러웨이 거를 쓰는 게 맞고요. 하멜 거나 갤러웨이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리고 이 소세지 요거는 저번에 저희가 그 평택 중앙시장에서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아마 그 소세지를 쓰지 않을까. 제가 지금 사온은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습니다. 그럼 양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. 대정소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제 먹어봤을 때 지금처럼 이제 먹어봤을 때 그게 아마 가장 부대찌개는 햄의 차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른 시간이라 아직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이쪽에 그 이곳 보시는 것처럼 그릇에 떠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역시 이제 그 금액표 그 다음에 신라면을 잘라 스프를 넣지 않는 방법 포함해 갖고 넣고 오늘 이제 신라면을 넣고 한번 또 먹어보면서 오늘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양대산맥인 김내집과 최내집에서 오늘 저희는 이제 최내집을 통해서 오늘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